근데 진짜 샤워를 하고 침대를 가는데 발이 다시 까매진다니까. 안녕하세요. 호호TV 송이, 짱나, 잭슨입니다. 오늘은 대학 새내기가 꼭 알아야 할 새내기 팁 시간입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대학생활에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만 정리해 보았습니다. 제일 먼저 OT. 마밤. 근데 솔직히 OT는 특별한 일 없으면 참여하는 게 좋죠. 그렇지 않아요? 요즘은 가수들도 와가지고 공연도 하잖아요. 그쵸. 그리고 막 뭐 동아리도 알려주고 약간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그래도 이런 뭐 정보 같은 거를 OT 때 제일 많이 알려주니까. 짱 씨 혹시 OT 갔어요? 저는 다 참여했죠. 전 OT 안 갔어요. OT를 또 참여하고 애들끼리 뒤풀이를 거의 자주 한단 말이에요. 그때 조금 같이 얘기하고 좀 친해질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맞아. 친구를 빨리 사귀고 싶다 이러신 분은 OT를 참여하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. 그럼 결론은 특별한 일 없으면 가는 걸 추천한다는 거죠. 네. 두 번째는 수강 신청. 저는 수강 신청은 솔직히 꿀 교양이 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. 근데 꿀 교양이라고 들어서 학점을 잘 딸 수가 있나? 너무 공부 잘하는 사람이 꿀 교양으로 너무 많이 와. 근데 대신에 이게 꿀 교양이 이유가 있어요. 막 교수님이 엄청 막 잘해주신다. 그래. 이것도 있고 뭐 정말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약간 장단점이 있잖아요, 꿀 교양마다. 그 장단점이 뭔지까지도 알면은 나한테 맞는 꿀 교양을 찾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. 교양은 또 수업 듣는 것만 아니고 약간 운동하는 교양도 있고. 맞아. 골프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. 저는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 교양 했었는데 재밌더라고요. 혹시 공부를 하기 싫어서 그러신 거 아니시죠? 구독, 좋아요, 호호TV. 또 대학생활 꿀팁에 뭐가 있을까요? 바로 동아리. 동아리. 동아리 하면 인맥 아니에요? 그쵸.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. 그걸 하지 마, 이씨! 근데 이게 동아리가 이제 학교마다 종류가 좀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동아리도 있고. 네, 치어리더 동아리도 있고. 그것도 있던데? 뭐 카페나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. 맞아, 여행 동아리 이런 것도 있고. 그 친구는 뭐 치킨 먹는 동아리인가? 맞아. 치믈리에 이런 거. 약간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, 활동할 맞아. 수 있는 동아리. 아마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, 자기가 관심 가지는 분야가. 그러니까 인맥을 만들고 싶다면 동아리는 필수로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사는 곳. 이제 뭐 타지에서 오면은 다양하게 뭐 사는 방식을 정해야 하고. 되잖아요. 나는 기숙사. 나도 기숙사. 한 번쯤은 살아볼 만한 거지. 한 번쯤은. 왜냐면 같은 과 친구들끼리 보통 같이 이렇게 묶어준단 말이에요. 그러면 기숙사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친해져요. 매일 보니까. 맞아. 근데 약간 좀 더러워요. 어떤 사람과 그런 청결 상태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사람마다 사람마다 이쪽, 달라. 이쪽이랑 저랑 청결 상태가 조금 안 맞는 사람은 네? 다르기 때문에. 송이 씨. 뭐라고요? 이쪽 책상은 제가 잘 가지 않아요. 근데 진짜 샤워를 하고 침대를 가는데 발이 다시 까매진다니까. 기숙사가 심심하지는 않으니까. 맞아요. 친구들이랑 있으니까. 맨날 뭐 집 가는 길도 맞아요. 똑같고 같이 뭐 시켜 먹고. 그래서 뭔가 저희 셋 다 기숙사는 다 통일로 추천합니다. 기숙사 추천. 또 대학의 꽃 술자리가 있죠. 만약에 술을 정말 못 먹는 사람이다 하면은 일단은 처음부터 말을 맞아.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처음부터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놔야 돼. 나는 술을 못 먹는다 하는 이미지를. 근데 그거 만약에 막 그게 아니고 술을 좋아는 하지만 약하다 싶으면은 술 게임을 정복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. 맞아. 술 게임은 혼자 술 많이 해야 돼. 혼자서. 그죠? 술 게임 모르잖아요? 이제 일단 못 마신다. 가장 중요한 거 못 마신다 하면 못 마시는 이미지를 처음부터 딱 만들어 놓고 네.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구독. 호호. 좋아요. 호호. 알림 설정까지. 호호. 우리 새내기들 다음에 만나요. 안녕.